조그만 공원이에요. 공원이고 나무 있고 이런 데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일본 애들은 이런 데서 주말을 보내고 그래요. 이게 지금 쇼인신사 가는 중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카스라 타로. 오, 이게 카스라 테프트 미략 하잖아요. 그놈이에요, 그놈. 필리핀은 니네가 먹고 조선은 우리가 먹겠다 라고 해가지고 서로 약속하잖아요. 최종적으로 한일 합방을 일으킨 주역이죠, 주역. 얘도 조슈번 출신이야. 야, 조슈번 진짜. 아, 이 새끼들 진짜. 우리나라를 침탈하는데 아주 선봉에 섰던 놈들이에요, 이거. 얘는 뭐, 얘 이력을 보면은 엄청난 놈이에요, 이것도. 막 청일전쟁 때 사단장으로 참여도 하고, 뭐 11대, 13대, 15대 해가지고 총리 대신 3번씩이나 하고요. 1900년도 초반에 총리 대신을 하면서 카스라 테프트 미략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한일 합방도 시키고, 그걸 성공시킨 놈이지. 성공시키면서 아주 승승장구를 했어요. 일본에도 민중봉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4.19 학생혁명처럼 그 당시 카스라 이 내각이 너무 막 나가니까 그거 막 비판하고 막 그 신문사 불려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얘네도 한번 무너져요. 무너져서 그만두게 돼. 최초로 일어난 민중봉기에 의해서 내각이 뒤집히는 그때 수상했던 애예요, 얘가. 그래서 그거 입고 난 다음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열받아서 죽었어. 65 정도 됐죠? 그때 죽었으니까 뭐 열받아 죽은 거 맞아. 이야, 이게 참 요시다 소인 신사하고 가깝게 이런 자리에 이런 애가 있었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